반갑습니다. 오늘 네. 예. 네. 전통 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예,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시는 예, 박형수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예. 네. 예. 우리 박형수님 평소 생활하면서 네. 우리 것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라면서요. 우리 것 좋아하는 거 한번 몇 가지 한번 꼽아보세요. 우선 제가 우연한 기회로 30대 중반쯤에 그 풍물놀이를 배웠어요. 풍물이 예. 그걸 배워가지고 선생님께서 그 저한테 상세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세를 하면서 그 지신밥기라는 그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정월 대보름 이렇게 전후를 해서 지신밥기를 했어요. 지신밥기를 하면서 주인집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삼을 치면서 지인집 문 여서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문을 열어줘요. 그럼 들어가서 그 조왕신 굿도 하고 그 마당을 돌면서 또 방에 들어가서 또 굿도 해주고 그 샘 우물을 참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쵸, 시골에서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굿도 해주고 하면 또 덕담도 해주면은 그 주인분들이 아주 좋아라 하시고 재수 좋고 예, 예, 제가 좋게 하고 또 이제 예, 또 뭐 재미있게 또 막 덕담도 제가 막 하고 그랬거든요. 왜, 어떻게 조금 해봐요.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이고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하고 무슨 무슨 때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 주위에 있던 분들 다 웃음꽃을 피우고 아무튼 분위기가 그래, 그래. 예, 아주 정말 좋아요. 그래. 예. 예전에 우리 박형수님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을에 상세를 했고 예. 예, 명절 때거나 그 좋은 날 때는 정월 대보름 같은 그런 네. 때는 또 마을 제수꽃도 해준 셈이네요. 땅도 밟아주고. 네, 네, 네. 네. 일단은 저희 마을에서도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주라는 마을들이 있어요. 아수 네. 좀 해달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다니면서 여러 마을을 했었어요. 야, 그럼 네. 우리 박경수님 그 고향은 어디셨어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네, 해남에서 지금 네. 그 상세하셨다는 얘기죠, 네. 지금. 네. 그렇구나 세상에. 제가 한 거의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요. 하고 제가 또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 올라오게 돼서 서울에서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네. 이제 서울 생활하면서도 옛날 그 해남 고향 마을에서 상세했던 그게 그냥 명절되고 그러면은 아, 이런 때는 내 고향 그 어디서 풍물 치면서 한 바퀴 돌고 덕담도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좀 그런 생각 들겠어요. 예, 그 생각은 정말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그립고 항상 예 서울에 올라와서도 제가 정말 꼭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어요. 어때요? 서울에서도 그러면 풍물 찾기를 좀 했겠네요? 서울에서는 못했어요. 못하고 정말 또 그래도 여기 와서 보니까는 네. 산 좋아하는 산이 좋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네.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셨던데 여기 장고도 있고 그러던데요. 장고 가끔 치시나 봐요? 네, 제가 정말 적적하고 그럴 때는 정말 제 친구와 똑같은 게 장구예요. 정말 주위에 어떤 누구보다도 그래요. 장구가 정말 좋은 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 그러면 혼자 가끔씩 혼자 시름도 좀 풀고 혼자 또 옛 생각도 나고 풍물 생각, 고향 생각 나고 그러면 장구를 치는 시간도 좀 있겠네요. 그때는 어떤 가락들을 쳐요? 저는 이제 국거리 종류 치고 이제 또 뭐 오방진 예. 뭐 삼채가락 뭐 그런 가락 많이 해요. 그래요. 봉살풀이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전에 고향에서는 막 이렇게 메고서 골목골목 누비면서 그렇게 다니던 장구였잖아요. 그 서울에 오니까 그 장구가 이제 꼼짝없이 무릎 앞에만 있겠네요. 그냥 예, 그래도 있어도 너무 다정하고 좋아. 옛 생각나고 예, 좋아요. 그래도 아, 그래요. 예, 정말로 내 재산을 보험을 이루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예. 지금 치고 있는 장구가 옛날 해남에서 쳤던 장구인가요? 예. 아이고. 그 장구 나이도 꽤 됐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야, 네. 그 가죽판은 몇 번이나 갈으셨어요, 그 안에? 근데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야, 너무, 예, 네,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잘 다루셨네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예. 네. 그래요. 우리 산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박경수님, 여기 서울 불광동 쪽이죠. 불광중학교 네. 있는 네, 그 근처에. 만약에 여기가 이쪽 북한산 올라가는 쪽이든가요? 네, 이쪽이요? 북한산 아, 독바이 쪽이고 네, 연신내 여기서 공주권 타고 불광중학교 근처니까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올 수 있어요. 아
예. 연신내역에서 마을버스 예. 06번 예. 타고 예. 불광중학교 옆쪽에 오면은 예. 산이 좋은 사람들 예. 우리 박경수님 만나볼 수 있는 예. 예. 그런 멋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풍물 좋아하시고 예. 근데 풍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풍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취미생활도 하셨어요. 우리 전통을 찾자 하는 거. 제가 또 천연염색에 또 관심이 아유. 있어가지고 주로 감 염색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직접 옷도 만들어서 입고 예. 그랬는데 너무 그게 정말 우리 그 염색한 옷을 입으니까 정말 느낌이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느낌이 틀리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천연 염색이 우리 몸에도 좋고 예. 화학 염료보다는 좋은 예. 점들이 뭐 셀 수 없이 여러 가지로 많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예. 그 천연 염색을 어디서 따로 배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조금 배웠는데 제가 네. 그거를 응용해서 제가 스스로 터득해서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럼 고향에서도 천연 염색을 시도해 봤던가요? 서울에서도 하고요? 아, 서울에서는 이제 제가 일 때문에 못 하고 고향에서는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고향 해남에서는 네. 그 천연 염색을 한참 취미로 했군요. 네. 염색만 해서 맡기는 거죠. 바느질 하시는 분한테 맡겨서 입고 했어요. 그래요. 네. 그 천연 염색한 과정을 좀 몇 가지 소개를 네. 좀 해주세요. 감 염색을 우선 하려고 하면은 천을 강목 천이나 면 옷을 해야 돼요. 저는 근데 그 애들 어렸을 때 기저귀 천 있잖아요. 그 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천으로 저 염색을 했는데요. 먼저 그 염색 화학 그 물질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물에 삶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말려가지고 감을 이제 그 떫은 맛이 강할 때 그 탄닌 성분이 강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감 물 그걸 믹서기에 갈아서 그 물 즙으로 물하고 같이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염색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한 7번 정도 하니까 그게 염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에 그 물에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이렇게 주물렀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말르면 다시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7번 정도 하면 염색이 그 갈색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촉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다면서요? 네, 예, 촉감도 그 일단 감 염색은 몸에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농부들이 많이 입었던 옷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근데 농부들이 옛날에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입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염색을 하니까 몸에 이렇게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여름에 입으면은 시원하고 그 땀 냄새 같은 것도 안 나요. 그래. 네, 그, 너무너무 좋아요. 그 천연 염색, 감 염색으로 네. 가족들 옷도 좀 그렇게 해보셨던가요? 베개 옷도 하고 애들 어렸을 때 옷도 해서 입히고 그랬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아 근데 서울 생활하면서는 그걸 할 수 없던가요? 그거는 좀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말릴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감도 구하기도 힘들고 시골은 이렇게 지천에 감이 많잖아요. 넓은 감 많고 막 떨어진 거 주워다가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서울에는 그렇게 하는 공간도 없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시골과 다시 살면서 또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요. 네. 고향 해남에 가야 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네요. 네, 많죠. 저는 많아요. 정말 부지런히 돈 벌어서 여기서 돈 벌어서 그 시골 내려가서 네. 염색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사물놀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좀 만들어서 넓혀서 이런 사람이 오셔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또 그 대신 저는 거기에서 막걸리 또 동동주를 팔 거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면 명소가 돼서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나도 그 감 염색 좀 같이 에. 하고 싶다든가. 그리고 같이 풍물도 좀 즐기고 싶다든가. 그런. 아 근데 또 우리 저 사연 좋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면은 박형수님이 또 소리도 또 배우고 있다면서요. 네, 좀 소리 배운 지는 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됐는데요. 소리를 정말 예전에는 그 소리에 대해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제가 직접 하고 보니까는 정말 진짜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주. 아, 그러면 이제 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들인가요, 지금? 육자배기, 예, 단가, 뭐 그런 거, 예, 판소리 단. 판소리 단가. 육자배기나 판소리 단가를 배워서
그 육자배기도 이렇게 그 저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도 않거든요.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걸 배워보니까 일반 남도 민요하고 좀 어떻던가요? 남도 민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저는 정말로 가슴에 정말 새겨지더라고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그 표현을 해야 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이 육자배기에 나오는 노랫말은 예.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한마디도 그냥 할 수 예. 없는 예. 예, 자기 나름의 독특한 그런 그 빛깔의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예. 예, 그런 예. 게 있군요. 음색이. 예. 예. 그 육자배기 이따가 육자배기도 한 곡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육자배기 좋아하는 곡들은 어떤 곡 좋아해요? 저는 흥타령, 예, 흥타령, 예. 흥타령하고 단가 조금 하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장구 치고 또 약간의 흥이 좀 덜 풀렸다 싶고 그러면 소리로도 푸나요? 소리를, 예, 소리를 많이 해요 이제. 아. 이제 소리 쪽에 또 그쪽에 쏠려가지고 지금 정신 없어요 지금. 예, 우리 지금 혼을 다 빼놓고 있어요. 내 혼을 지금 다 그쪽에 다 쏠려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요. 예. 아, 장구 앞에 서면은 이제 우리 박경수님이 장구 앞에 서면은 예전 해남에서 그 풍물로 농악대로 마을 농악대로 놀았던 그 장단도 살아날 것이고 또 장구 잡은 채로 또 이제 육자벽의 흥타령까지 이제 슬슬 또 흥을 풀고 그러겠네요. 그 흥타령 중에서도 뭐 좀 애창곡으로 자꾸 부르는 그 늘 부르는 그런 좋은 가사 곡들도 있죠. 한번 꼽아 보시면 어떤 곡들이 있어요? 창밖에 혹화를 심고 빗소리, 예, 빗소리, 예, 님의 소리, 예, 그런 그런 예. 곡들. 너무 소리가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딱 저한테 맞는 그런 아,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선생님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시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옳다 됐다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한 달이 거의 다 됐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거기서 잘렸나 보다. 나는 거기서 탈락이나 보다. 그러고 너무 이제 진짜 막 의기소침해서 있었어요. 아, 정말. 예,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한 달 다 됐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정말 고민했어요 그때. 근데 마침내 전화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쪽 산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북한산으로 올라가시는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누고 그렇게 지내실 그 시간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또 같이 지내시는데 이쪽 산이 좋은 사람들 소개도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정말 여기 온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딱 산박이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 산하고 정말 우리 국악하고 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네. 그 정서적인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 맞고 너무 저 그분들도 저를 보면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한번 오신 분들은 꼭 오셔서 또 드시고 네. 예, 좀 못 잊어하고 좀 저는 또 그런 걸 또 보답하기 위해서 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우리 연신내역에서 마을버스 06번을 타고 불광중학교 예. 옆에를 오시면은 산이 좋은 사람들 아주 오붓하니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또 찬찬찬 또 술 한 잔씩 또 나눌 수도 있고 네, 또 이야기 담소하고 맛있는 음식 근데 손맛이 좋다고 또 소문났어요. 그 이렇게 맛있으면 안 된다고 항의하는 손님을 봤어요. 예. 손님들이 예, 많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맛있다고 이 가게를 명동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강남으로 옮기라든가 막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대박 날 거라고 그렇게 엄청 그렇게 용기도 많이 주시고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 또 행복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산에 다니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 배울 점도 많고 산 다니는 분들한테 배울 점도 많고 사람을 통해서 정말 아, 세상 사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고 막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런 점이 아주 좋아요. 예, 장사하면서 예. 여기 와서 보니까 벽면에다가 이제 멋있는 글구절들 아주 그 유쾌한 통쾌한 글구절들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산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 산이 좋은 사람들에 와서 이렇게 또 한 구절 남기고 간다고 하는 그런 글도 보고요. 또 우리 박경수님 또 글도 여러 편 이렇게 올려가 있더라고요.
평소 이렇게 글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세요? 네, 저는 이제 북글씨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글 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서 연습을 이렇게 먹어가고 갖다가 놓고 여기서 연습을 많이 혼자서 공부를 하고 했었어요. 좋아해서 제가 소리 배우기 전에는 제가 글씨를 좀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어요. 네, 제가 좋아해서. 평소에도 글을 쓰면서 마음도 그렇게 다스려보고 좀 그런 시간들이 있나 보죠, 좀. 예, 그리고 그런 쪽으로 또 정말 저에게 용기를 또 주신 분이 계셔요. 여기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문 열 때 좀 국선도를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항상 처음처럼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또 당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항상 그 마음 제가 버리지 않고 손님들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그 전통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우리 박형수님이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해남 고향에서 쭉 이어왔던 마을 농악대 상세로 또 서울 올라와서는 그리고 해남에서 또 그 물감 천연 염색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도 풍물을 아직은 또 장구를 놓지 못하고 그리고 또 소리를 좋아하시고 서예까지 이렇게 혼자 취미 삼아서 하고 그렇게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제 다음에 뭔가를 좀 서울에서 뭔가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다음에 고향에서 뭐 이렇게 살고 싶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요? 저는 좀 자연하고 벗삼아서 정말 전통 차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직접 담아서 이렇게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 게 하고 싶어서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은 시골 가서 좀 살고 싶어요. 예. 그래요. 예. 네. 그래요. 오늘 저기 전통 사랑 이웃사촌 우리 불강 중학교 옆에 우리 산이 좋은 사람들 박경수님하고 우리 전통 사랑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곡을 한번 넣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흥타령 중에서 창밖에 하고 빗소리도 한번 우리 저기 그 같이 한번 사부님이랑 오늘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슬쩍 사부님 좀 창구 도와주시면은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창밖에 놓으니 술